음에, 잘 보이시나요? 음에, 이게 안 보이네. 어쩌지? 어쩔 스카이. 아이고. 이렇게 보일까? 아, 요래. 요래. 여기 저희 누나네 집 옥상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 원래, 아까 저기 질문이 이게 아니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이게 중요해. 당뇨병 걸렸다고 하면서 하니까 옆으로 세워버렸어요. 잘 보이시나요? 어두워서 잘안 보인다고요? 소리는 들리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저기 뭐 사회경험 뭐 저기 어 뭐냐 사 저기 공유경제사회복 한 다음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저기 전 세계를 이대로 통일하고 이게 사회경제 시스템 하면 마찰이 많아요. 왜 기존에 자기가 부를 일궈놓은 거를 어떻게 보면 다 뺏기는 거잖아. 그러면 사회적으로 테러 같은 일들이 이미 지금 테러 같은 게 일어나고 있죠. 그게 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저기 다각 시스템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변할 수도 있는 걸좀 참조하시고요. 참고적으로 이거 픽션이에요. 현실하고 구분해야 돼. 다시 하지만 픽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화성 쪽으로 지금 일단 1억 명까지 화성으로 이주시키기 이제 작업을 이제 1,000만 명은 넘게 갔다고 해요. 화성으로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우주선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이게 우주 항공 기술이 발달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미 지금 화성으로 이주 사업이 많이 됐어요. 1,000만 명이 넘었다고 최근 얼마 전에 1,000만 명이 이상이 이주를 했다고 지금 거기는 어떻게 거의 무섭식으로 해서 예전에 한 시스템으로 무섭식이 되는 사람들만 거기를 이주를 했어요. 화성으로 간 분들은 섭식을 안 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저쪽은. 이미 지금 1,000만 명 넘게 이주를 했다고 해요, 화성으로. 그리고 거기서는 무섭식 도시를 갖다 만들었어요. 산무도시라고 말했죠. 무섭식, 무소유, 무균. 그건 균이 없어. 화성 자체에 뭐 균도 없지만 하여튼 균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청정하고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해요? 섭식을 하지 않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지금 진짜 유토피아 같은 세상 지금 이미 화성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화성으로 이주가 될수 있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특수한 사람들만 지금 가게끔 돼 있어요, 이게. 현재는. 거기에 개척자로서 이제 그 자질이 있는 사람도 이미 가 있어요. 1,000만 명이 넘게 갔어요. 지구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목표가 화성으로 1억 명까지는 지금 이주시키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그러면 지구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다 죽나요? 예전에 말했지만 지구도 개혁을 하는데 예전에 말했지만 지구를 한 앞으로 1,000년 후쯤이면 지구를 갖다 어떻게 해요? 모든 생명을 싹 죽이고 어떻게 해요? 저기 수성, 금성, 화성으로 모든 인류가 이주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000년까지 못 살잖아.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거야. 한참 후대 이야기야. 근데 현대의 이야기도 해요. 지금 이주 사업과 개척 사업과 그리고 저기 여기 뭐냐 세계 시민권자가 이제 탄생을 할 거예요. 세계 시민권자면 전 세계 자유로이 갈 수가 있어요. 무섭식 도시라고요? 무섭식 도시까지는 안 만들 거예요. 자, 지구에서 무섭식 이게 산무 도시를 만들면 나중에 이게 좀 이게 좀 이게 저기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거의 이게 저기 무섭식을 원하면 어떻게 해요? 이주를 하시면 돼요. 화성으로요? 앞으로 화성뿐만 아니라 금성은 지금 지금 어떻게 개척자들이 가가지고 개척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무섭식이 아니에요. 개척을 해야기 때문에 개척을 하고 있어 지금 생태나 이런 걸 연구하고 이제 개척 단계. 수성은 지금 불모지 상태예요. 물을 조금 대고 있는데 불모지 상태예요. 예전에 수성은 어떻게 개발하고 수성은 물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어떻게 어인족들이 그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예전에 다 설명드렸죠. 토끼종족도 그쪽으로 많이 갈것 같고. 그럼 어떻게냐? 이미 지금 화성은 활발하게 지금 어떻게 이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목표가 1억 명까지 화성으로 이주하는 게 지금 목표예요. 지금 1,000만 명이 넘은 지 얼마 안 됐다고요. 1,000만 명이 좀 넘었어요, 지금.
그러면 1억 명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금성 쪽으로도 이제 이주 사업을 할 거예요. 아니, 자기하고 맞는 대로 가면, 대대면 자기하고 맞는 대로 가요. 천천히 이주 사업을 하고 서두르지는 않아요. 아, 이거 픽션이에요. 현실과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질문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 픽션을 이제 얘기할게요. 금성이 나중에 이제 개척이 되면 어때요? 거기 똑같이, 거기도 어떻게 해요? 산무 도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주 사업이 될 거예요. 금성이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행성이 어때요? 수성.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세 개 행성하고 나중에 목성에 있는 그 저기 주변에 있는 위성도 이제 이주가 가능해요. 뭐 총 10억 명, 이 태양계 총 10억 명 정도가 살면 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요. 태양계에서 다 개척 사업을 하면 10억 명이 좀 줄어요. 약간 적은, 10억 명 밑으로 줄여야 돼요. 10억 명 밑으로의 인구가 이게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인구까지 줄이고 이주 사업을 얻고 그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인류는 이제, 그리고 지구는 나중에 한 1000년, 이제 1000년 후에 어떻게 해요? 물 싹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는 다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 1000년 후까지는 살지는 않죠. 여러분도 별로 관계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섭지는 이주를, 예를 들어 금성으로 가고 싶으면 나중에 자질이 되면, 자질이 안 되면 못 가요. 수행도 하고, 이게 어떻게, 저기 양심머리가 삐뚤어진 인간도 일단 못 가. 그냥 여기 있다가 편하게 있다가 가. 그리고 여러분 행성으로 가면 돼야. 뭘, 여러분도 행성 멀쩡해. 거기도, 거기가 살기 좋아, 지구보다. 지구 힘들잖아. 아비규환이잖아. 그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행성으로 가면 천국이야. 여러분들 행성으로 여기서 적당히 저기, 어떻게, 살다가 여러분 저기 행성으로 편하게 적당히 살다가 행성으로 어떻게, 가면 돼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거기서 좋은 몸 타가지고 어떻게 태어나서 수행하고 좋은 환경에서 수행하고 공부하면 돼. 그게 더 좋아. 지구보다 환경 훨씬 좋아. 뭐 여기서 저기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야. 다 그렇게 세팅을 다 해놨으니까. 이거 픽션이에요. 다시 얘기했지만 현실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번 자본주의, 이게 지구에 대한 어떻게 해요? 이게 걔도 앞으로 화성하고 이제 금성이 이제 개척 작업이 끝나면 이주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금성도 1억 명 정도 갈 거예요. 이제 자질이 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1억 명이 갈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구는 어떻게 되냐? 자, 지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애를 안 낳고 자손을 안 낳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늙어 죽으면 이제 인구 절벽으로 인구가 한 10억 명 밑에까지 줄을 거야, 돼, 지구 인구가. 지금 이미 작업 다 들어갔어.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여러분도 편하게 이제 여기서 테러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막 저기 저기 업제를 좀 지저분한 애들도 그 수행을 해서 털어내는데 털어내지 않고 어떻게 업제 지저분한 채로 사고 막 겁나게 치고 다녀.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끼죠. 그때 그 양반들 어떻게 그냥 가차없이 죽여낼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저기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어떻게 그 존재들은 어떻게 가차없이 다 죽일 거예요. 그게 알아서들 야. 알아서들 해야 다들. 근데 어지간하면 어떻게 해요? 사고 안 치더라도 최대한 수행을 시키고 좋은 환경에 가게끔 다 유도를 할 거야. 근데 테러 짓 하고 막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저기 나쁜 짓이 하는 인간들 좀 이 주변에 수두룩 해야. 다 뭐, 영순이야. 다 죽여, 바로 그 자리에 다 죽여낼 거야, 사고 치면. 그러면 돈이 많으면, 예전에 다 했죠. 그러면 이 지구 같은 게 나중에 세계 시민권자가 이제 나올 거예요. 세계 통일 작업을 하면서 세계 시민권자라는 신분이 탄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느 특정 사람들만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 그 저기 뭐냐,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좀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 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커트라인을 좀 넘어야 돼. 그 넘지 못하면 세계의 시민권을 아마 저기 따기가 힘들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어지간한 사람 돼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힘들 거야. 그런 분들은 그냥 지금 살다가 고향에서 그냥 이렇게 편히 살다가 가셔서 여러분 저기 고향 별로 가면 돼야. 뭘 그렇게 저걸 야 녹음 되나? 하도 중간에 해킹 가서 끊어가지고 이것들이. 그래. 자, 이게 최고 아마. 앞으로 사유기획 한다면서 이걸 저기 어떻게 하냐. 지금 일단 방향이 그렇게 잡혔어. 이제 이게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의 인구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번에 한 측이 35년도에서 40년 사이에, 2035년에서 40년 사이에 3차 세계대전이 보통 그때 열려요. 그럼 3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과포화된 인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인구를 갖다 급격하게 줄이는 이유가 지금 거예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덜한 거야. 자, 인구가 안 줄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갈등이 장난이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자, 예전에 세계 인구 1위가 저기 중국이었죠. 자, 세계 1위 인구가 인도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발을 했죠. 인도보다 저 인구가 더 줄었어요. 많이 죽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인도보다 인구가 줄어요. 인도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 사태로 해서.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더 저기 인구가 저기 1등에서 2등으로 밀린 게 뭐냐. 코로나 사태도 많이 죽었어요. 제가 말하기에는 거의 뭐 10억 명까지는 아니지만 몇억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 사태, 이 3년 기간 동안 코로나 사태 어떻게 해요? 지금 인구가 겁나게 줄었어요, 지금. 중국 인구가. 중국 인구가 이제 한참 피크 때가 15억인가 16억까지 갔었어요. 17억까지 갔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20억이 훨씬 넘어요. 왜? 그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왜? 등재를 안 시켜줘. 애를 많이 낳으면 산하 재하 전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에다가 어떻게 해요? 등재를 법적으로 등재를 안 시키죠. 근데 이게 사람은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어떻게 해요? 데이터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에. 왜냐 산하 정책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살인을 해도 없는 서류상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갖다 많이 죽이기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까지 합치면 중국 인구가 실질적으로 한참 피크했을 때 그때 한 20몇 억 됐어요. 20억이 넘었어요. 중국 인구가. 근데 지금 인도 안 돼도 진짜 겁나게 죽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잘 보는데 지구 인구가 겁나게 줄었어요. 이 코로나 사태 3년 동안도 많이 줄었고 그 전에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신생아는 덜 태어나요. 굉장히 희귀하죠. 요즘 애들 구경하기 힘들죠? 전 세계적으로 애들 구경하기 힘들어요. 애들이 잘 안 태어나요. 왜냐하면 인구 간축 작업을 천신들이 하기 때문에 애가 안 태어나. 그래서 지금 인구를 급격하게 지금 감소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야 이번에 3차 세계대전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인구를 먼저 줄여요. 원래 인구가 천신들이 2035년도 되면 원래 그 우리 인구가 70몇억 3억까지인가 갔었어. 이게 100억으로 딱 지구의 인구가 100억까지 딱 차게 돼 있어. 그때 인구를 갖다 일부러 100억까지 차게 해요. 그 설명을 했죠. 나중에 강제로 그 화성이나 금성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인구를 갖다 과포화 상태로 이렇게 해놔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줄인 거예요 지금. 원래 2035년도가 되면 지구의 인구가 딱 100억이 돼요. 2035년도에. 그리고 2035년도에서 2040년 사이에 어째 3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됐어요. 왜? 인구가 과포화되고 시장이나 이런 저기 그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구의 100억 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갈등이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요?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 이때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럼 대학살전쟁이 일어나요. 100억 명 정도 되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부터 인구를 계속 줄이는 작업을 해요. 지구 인구가 70몇 억까지 최고 갔다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약하게 일어나는 거야. 지금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안 좋은 일들이 막 터져야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겁나게 덜 터지는 거예요. 원래대로면 더 터졌어야 돼, 이거. 좀 덜 터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걸 갖다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지구의 인구를 계속 줄이는 작업을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지금은 기밀 사항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저기 비밀리에 어떻게 해요? 지금, 이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저기 이주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해가지고, 저기 유전전, 이게 교란을, 이게 저기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섭식을 안 해도 살 수 있게끔 그 몸으로 만든 상태로 와가지고 화성이나 금성이나 수성으로 이제 이주를 하시면 돼요.
야, 이게 한 방법이고, 그리고 지구에서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기존에 살던 사람들. 그럼 세계 시민권자를 갖다 이제 따게 될 거예요. 이제 그 기준치는 이제 나중에 설명되어 있지만, 세계 시민권을 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다 무상으로 제공이 돼요. 집도 필요 없어. 집도 다 무상으로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밥도 저기 무상으로 줘. 식사도 무상으로 줘. 세계 시민권을 타면 어떻게 해요? 어느 세계든지 가서 어떻게 해요? 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세계 시민권자라서 어떻게 세계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뭔가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굉장히 큰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세계 시민권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세계 시민권을 따기를 권유를 해도 돼요. 근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이게 굳어가지고. 그럼 그분들은 그냥 기존에 이런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새로운 환경을 이게 접하고 거기에 적응을 못해요. 그럼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사시다가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잘 살게끔 편하게 살게끔 살다가 어떻게 해요? 기대수명까지 살다가 가시게끔 다 그걸 해드릴 거야. 그럼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내가 젊고 어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의식 수준 놓고 하면 세계 시민권자를 따면 세계 시민권자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유 경제 사회로 이제 움직여요. 그럼 거기에 되면 이게 소유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자기 소유권. 그리고 모든 걸 다 공유를 해요. 이거 녹화 되나? 중간에 이것들이 카드 끊었으니까. 아마 이거를 질문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어느 순간에 세계 시민권,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를 통일하면서 세계 시민권자를 갖다가 이제 뽑는다고 할 때, 그러면 그때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서 세계 시민권자를 따기를 권유드려요. 그럼 혜택이 겁나게 많아. 의류 혜택, 뭐, 먹는 거, 의식주는 기본이고, 의식주 세까지도, 저거 노는 것까지도 오고, 전 세계 여행하는 게 거의 굉장히 쉽게 말하면, 열흘 중에서, 3일 일하고, 7일은, 휴가야. 이제 그런 세상 와요. 이게 문명이 발달, AI 로봇이나 AI 문명이 발달되면, 인간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인간이 관리 같은 것 좀 하고, 어떻게, 좀 이바지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열흘 중에 어떻게, 3일 일하고, 7일은 휴가야. 이제 앞으로 이런 세상이에요. 꿈 같은 세상이죠? 와요. 세계 시민권 하면서 이제 하게 되면 와요. 그러면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명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 혜택을 다 누구든지 다 골고루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시대가 지금 문 앞에 왔어요. AI 시대가 지금, 요즘 AI 로봇이나 AI 시대, 요즘 공장 가봐. 공장에 사람이 뭐 이렇게 쩔맞히고 하나? 다 저기 로봇이 다 이렇게 물건 만들고 있지? 그죠? 하여튼 그래요. 일단 지금 방향이 그렇게 잡혔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무섭지,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이주하고 싶다. 그럼 이주하는 분들 나중에 따로 이렇게 자기가 하게 되면 그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럼 기회가 왔을 때 어떡해요? 저기 무섭지 도시하고 DNA 조작을 해야 돼요. 그 상태로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자격이 되면 그 어떻게 해요? 금성이 됐든지 화성이 됐든지 수성이 됐든지 어떻게 해요? 아니면 저기 목성 쪽이든지 어떻게 해요? 이주를 하시면 돼요. 그 지구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구에서는 세계 시민권을 따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무상으로 다 이게 제공이 돼요. 사회복지가 장난이 아니야. 열흘 중에 한 3일만 이러면 돼요. 나머지는 다 휴가야. 이 사유리에서 뭔가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3일 정도만 이러고 7일은 휴가야. 이제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거야. 언제 올 거냐 저도 몰라요. 계속 점진적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불균형이나 이런 게 또 저기 해서 테러 같은 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좀 그거를 약간 늦추면서 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모든 공장이 스마트 공장으로 해서 공장에 로봇이 다 하고, 심하게는 이제 식량도 로봇이 다 생산을 해요. 트랙터에다 AI 인공지능을 탑재하면 트랙터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씨도 뿌리고 농약도 주고 저기 비료도 주고 어떻게 저기 뭐냐 얘가 콤바인처럼 어떻게 해요? 이게 저기 톱밥바이 같은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다 추수도 해요. 이제 그걸 갖다가 거의 무상으로 다 저기 지급을 하게끔 시스템이 다돼 있어요. 이제 시나리오는 이미 다 짜놨어요. 자, 여기까지 앞으로 질문이 앞으로의 그 사회개혁이 되면 그 사회개혁은 어떻게 되냐? 지금 세 방향이에요, 정확히.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 저기 화성이든지 금성, 이거 픽션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현실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하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현실이 눈앞 코앞에 올 수도 있다는 거.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무섭식의 DNA로 이걸 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화성이나 금성. 일단 화성,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인 것 같아. 화성이나 금성으로 이주를 할 거예요. 희망 사항을 이제 받을 거야. 그러면 희망을 하시는 분들, 이주 희망을 한 분들 그렇게 가시면 돼. 그럼 난 지구에서 살고 싶어. 좋은 환경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세계 시민권을 따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 수가 있어요. 무섭식 해야 하나요? 지금 일단 방향성은 무섭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화성이나 금성으로 이주하게끔 그래서요. 왜냐면 무섭식을 하고 한쪽은 무섭식을 하고 한쪽은 섭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갈등 요인이 크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갈등 요인 자체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예 무섭식을 하는 그 저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럼 거기에는 화성이나 금성은 무섭식을 무조건 해야 돼요. 무섭식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화성 금성을 이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딱 무섭지 싶고 그냥 저기 괴기도 먹고 싶고 그러면 그냥 세계 시민권 따시면 돼. 아마 세계 시민권 따면 육식은 힘들 거야 아마. 왜? 육식은 이게 우주 관점으로부터 동물을 어떻게 생명을 앗아서 나의 저기 욕심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우주적인 이게 저기 그저 육식은 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만약 섭식을 하도 열매 위주의 어떻게 저기 채식을 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 이게 섭식을 하도 열매 위주의 채식을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육식은 아마 이제 저기 육식을 하시려고 하면 세계 시민권자 시민권 그거 갖다가 포기하시면 돼요. 그럼 기존에 살던 데 살다 가시면 돼요. 나는 괴기를 먹어야 한다. 괴기 못 먹으면 나는 그냥 죽는 게 나아. 이런 분들은 기존에 살던 데로 가셔야 돼. 그런데 대신 세계 시민권으로는 못 들어와요. 요걸 빼놓을 뻔했네. 일단 방향성은 그렇게 잡혔어요. 무섭식 도시를 갖다가 저기 지구에도 일부 만들 수 있는데 일단 그건 보류를 했어요. 나중에 무섭식 도시를 만들면 이게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위화감이 안 생길 만한 지구의 환경이 될때 지구의 무섭식 도시가 아마 그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기술은 다 나왔어요. 무섭식 도시를 갖다가 DNA 조작하고 하면 간단해. 그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위화감이나 이게 갈등 요소가 됐기 때문에 아예 무섭식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화성이나 금성으로 이주를 시키는 게 이게 갈등에 어떻게 해요? 그 저기 뿌리를 갖다가 아예 저기 건더기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세계 시민권 다니면 난 괴기는 처먹어야겠는디? 고기 먹으셔도 돼. 죽을 때까지 먹고 드셔.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 그 대신 기존에 있던 대로 어떻게 사회 보장 제도, 복지 제도를 받으면서 기대 수명까지 살다 가시면 돼. 제가 그 정도까지는 제가 다 배려는 해드려. 그럼 내가 세계 시민권 다냐? 그럼 기본적으로 육식은 버리셔야 돼. 세계 시민권자 되면 육식을 하시면 세계 시민권자가 못 돼. 자, 요거는 먼저 인지하셔야 돼. 자, 앞으로 이게 어느 순간에 문득 현실을 올수 있어요. 자, 그 오기 전에 먼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참고적으로 어떻게, 그냥 시나리오, 희망 시나리오 픽션이에요. 자, 현실과 이게 저 픽션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 소설로 구분할 줄 알아야지. 공상소설이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그건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아직 더 남았다고? 지금 질문이 끝이 없다고? 그래야?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끊고, 이거 가.